두 번째 배워볼 기술은 장애물 넘기. 산악지형에는 다양한 장애물들이 예고도 없이 나타나는데 장애물들을 만날 때마다 자리에서 멈춰선다면 라이딩의 흐름이 깨지게 된다. 장애물 넘기의 가장 기초가 되는 앞바퀴를 들어 통과하는 기술을 배워보자. 자, 금표 씨가 그럼 배울 기술은요, 앞바퀴만 들어서 이 장애물을 넘겨주시고요, 뒷바퀴는 그대로 장애물을 타고 넘는 기술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앞바퀴를 들어 올릴 때 핸들바를 잡았을 때 상체, 즉 팔의 자세는 팔꿈치가 내 겨드랑이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팔꿈치가 바깥으로 열린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아치 형태를 잡아주고요. 자, 이 상태에서 지면으로 눌렀다가 노를 젓듯이 당겨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팔의 동작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자연스럽게 눌러서 앞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핸들바를 들어서 바퀴를 띄었을 때 이 높이는 지금처럼 방금 하신 것처럼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을 정도의 높이로만 들어주시면 돼요. 예. 그래서 앞바퀴가 넘어가면 자연스럽게 다음 주행으로 이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정확히 들어 올려주세요. 선생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약한 것 같은데요. 너무 장애물의 높이 이상으로 들어올리다 보니까 타이밍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핸들바를 잡은 상태에서 수직으로 내 가슴을 당기는 게 아니고요, 이 상태에서 눌러서 노를 젓듯이 이렇게 들어주는 거죠. 아까보다 비교했을 때 그 핸들바를 수직으로 당기는 듯한 느낌이 많이 없어졌는데요, 그래도 아직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자, 그렇죠. 네. 아까보다는 동작이, 누르는 동작이 더 잘 보이긴 하거든요. 천천히. 그렇죠. 네. 하나, 둘, 셋. 그렇죠. 아, 좋았어요. 아, 이번에 정말 제 마음에 들 정도로 잘하신 것 같아요.